매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트레일러, 대형 견인,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대형 견인 합격 기준은요, 각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었을 때 합격이 되겠습니다. 실격 사유는요,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 미출발,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났을 때는 실격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트랙터입니다. 예, 트랙터를 차에 타시고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트레일러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5분 이내에 연결을 하셔야 되고 시간 초과할 때마다 10점씩 감점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연결하고 나면 차에서 내려서 돌아서 테라발, 트레일러에 테라발을 올리고요.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출발할 텐데, 여기 트랙터를 이렇게 돌 때 여기 검지선을 밟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밟으면 실격되니까 밟지 마시고요. 주의하면서 돌아서 연결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출발합니다. 그럼 삑 소리와 함께 이제 5분 이내에 확인선, 1차 확인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후진으로 2차 확인선, 감지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쭉 앞으로 나가서 다시 1차 감지선을 확인하고 뒤로 후진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때 5분입니다. 5분이고 이 선을 밟을 때마다 감점 20점이 되니까 이 선 밟음은 무조건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들어왔을 때 장례 기능 코스 안에 들어왔을 때 시간 초과나면 그것도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들어왔을 땐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분리도 마찬가지 10점 감점이고요. 5분 초과할 때. 그래서 분리나 연결 때문에 뭐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터에게 기어입니다. 기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가 중립입니다. 전 보이죠? 여기가 중립이고요. 이걸 그대로 위로 밀면 요 3단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나는 3단은 좀 불안하다, 시동 꺼먹을 것 같다, 그럼 2단 또는 1단을 하는데, 자, 1단 출발하면 좀 말을 타요. 조심해야겠죠. 또 2단 넣는 거는 후진 바로 옆에 있어서 가끔 후진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특징을 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단 넣고 했어요. 그냥 옆으로 꺾어서 당겨서 삑 소리 나면은 아 후진이구나 하면 살짝 빼서 살짝 다시 넣었어요. 그럼 2단입니다. 세게만 옆으로 안 밀면, 세게만 안 밀고 가볍게 밀어서 당기면 2단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900도에서 910도, 두 바퀴 반 정도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핸들은요. 자,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에 올라타시고 본인 준비되면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출발하세요 멘트가 나옵니다. 후진 겨놓고요. 그러면 고개를 뒤로 돌아보시고 여기 뒤를 보시고요. 아니면 사이드 미러 보시고 거의 뭐 여기 창밖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후진을 합니다. 그럼 덜커덩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 선 안 밟게 조심해서 돌아서 테라바를 올려주고 연결합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를요. 그리고 연결이 되면 차에 다시 올라탑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놨으면 내리시고요. 저 같은 경우 주차 브레이크는 뭐 올리지 말아라 해서 안 올리고 했는데 올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경사로워진 시험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안전벨트는 안 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자, 여기가 A필러죠, 그죠?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 여기 황색선, 여기 보이는 황색선 있죠? 이 황색선을 여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대충 이 황색선이랑 내 차가 한 1m 이내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오면 돼요. 1m 이내 정도. 그래서 출발합니다. 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1차 감지선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삑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꺾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 뒤로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뒤로 약간 뺐어요. 여기서 바로 꺾어 보니까 차가 좀 이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쪽. 그래서 약간 뒤로 뺐습니다. 얼만큼 빼느냐? 검지선이 내 엉덩이 쪽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감으로 30cm. 바퀴가 한 반바퀴 굴러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뭐 고개를 내미셔도 되고요. 바퀴가, 여기 바퀴가 여기에 걸치게끔. 예. 그래서 후진을 합니다. 후진기에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돌리는데, 자, 트레일러는 트랙터랑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 얘가, 이 트랙터가 이쪽으로 꺾이고요. 내가 이쪽으로 꺾으면 얘는 이쪽으로 꺾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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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대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핸들을 어디로? 우측으로 다 돌립니다. 910도, 900도. 자, 돌렸죠? 이제 그대로 후진합니다. 자, 후진하는데 얼만큼 가느냐 하면, 네. 자, 여기 테라발이 여기 내 트랙터의 뒷바퀴랑 나란해지면 정지합니다. 자, 특히 이제 여기 후진할 때 여기 검지선을 밟으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확인선이 삐 굴리면 여기 선은 다 죽어요. 여기 사각형 선은 다 죽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여기 검지선 확인하고 다시 넣었을 때는 여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꺾을 때는 감점 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만큼 가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 테라발이 여기 테라발 1번 좌측 테라발, 우측 테라발, 이 테라발이 여기 내 트랙터 끝선이랑 이 테라발의 끝선이랑 이렇게 여기 모서리 선이랑 이렇게 보이게, 이걸 다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만큼 살짝만 보이면 돼. 살짝만,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살짝만 보이게 해서 유지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핸들을 이제 풀어야 돼요. 여기서 자, 핸들을 원위치 합니다. 자, 핸들을 테라발 맞추고 우측 테라발 맞추고 핸들 원위치. 이 상태에서 다시 핸들을 꺾습니다.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4분의 3바퀴 270도 반바퀴 4분의 3바퀴. 아시겠죠? 다시 반바퀴 4분의 3바퀴 이렇게 꺾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쭉 갈 건데, 중요한 거예요. 만보자, 예, 안보후.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이면, 테라발이 많이 보이면 좌측으로, 예, 꺾어 주시고, 테라발이 안 보인다, 사라진다, 그럼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주면서, 이 아까 그 테라발 그 모서리와 내 차 범퍼랑 끝선이랑 맞춰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 이 유지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만보자, 만보후, 핸들 왔다 갔다 깔짝깔짝 되시란 얘기예요. 많이 꺾지 않고. 거의 한 3cm 이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 출발합니다. 만보자, 만보후 하면서, 만보자, 안보후 하면서. 자, 그러면 얼마큼 가냐면, 여기 검은 선하고 죽은 검지선이죠. 이 검지선, 죽은 검지선이 요렇게, 자, 우측 테라발에 여기, 네. 여기 봉 있죠. 요 봉, 봉이랑 테라발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오시면 돼요. 요렇게, 네. 가끔 여기 맞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맞췄습니다. 죽은 검지선이 내 테라발하고 여기 보이죠. 요거 화물칸 요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네. 맞춰서 정지하고, 이제 핸들을 좌측으로, 이제 허리팩이 들어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나머지 다 돌립니다. 자, 나머지 다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허리 핍니다. 쭉 핍니다. 쭉 피면, 예. 좌측 사이드 미러 보고 허리 피시면, 이 테라발 보이죠? 이 테라발이 여기 딱 선에 맞아요. 이렇게 맞으면 일자로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핸들을 원이 치켜야 되겠죠. 자, 우측으로 900도 돌려서 핸들 똑바로 해주고, 이제 만약에 약간 이렇게 쏠려 있다, 쏠려 있으면 이 끝이 보이겠죠. 끝이 보이면 좌측으로 핸들 감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이게 섰다, 우측 끝이 보이죠. 그럼 핸들은 우측으로 꺾는 겁니다. 예, 만약에 많이 이렇게 가면 이제 수정해야 돼요. 예, 많이 꺾이거나 이쪽으로 많이 꺾이면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꺾였다는 거는 공식이 뭐가 틀린 거예요. 예. 제공식대로 하면 차이가 나도 약간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을 쭉 합니다. 뒤로, 예. 삑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선을 밟았어요. 여기랑 여기 사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안 밟게.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시라는 거. 급할 거 없습니다. 예. 여기만 들어가면 거의 합격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나가서 이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가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바로 이렇게 꺾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터치하시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 선을, 여기 선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꺾어도 여기가 짧아서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측으로 살짝 꺾어서 이렇게 여기서 똑 딱 맞출라니까 해서 안 맞아요. 그냥 감안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넘어오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전 돌았어요. 그걸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는 여기 선이 살아났어요. 그죠? 살아났으니까 밟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잘해놓고. 네, 그래서 선을 밟지 않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후진을 합니다. 자, 여기 자, 여기서 마찬가지 후진하는데 만약에 트레일러 끝이 이렇게 보이면 핸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여기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 이쪽으로 쏠렸다? 그럼 핸들을 이쪽으로. 그러면 이 테라바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예. 트레일러는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이걸로 헷갈리셔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핸들을 예, 이쪽으로 꺾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차처럼. 그러면 얘는 더 일로 꺾여버려요.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삑 하고 끝나 삑 소리 납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선 밟지 않게 가서 이제 트레일러를 예, 분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야 되겠죠, 그죠? 올라타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독관이 얼마큼 쓰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합격을 하겠죠. 자, 제가 저기 유로트럭 가지고 똑같이 시험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 유로트럭 영상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시고요. 아, 저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번 만에 붙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잘 분석하고 하신다면 두 번 안에는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보다 빨리 취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까지 꼭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